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곡 강좌의 이호섭 선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좀 그 전통 트로트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노래는 고영준 씨의 나 믿고. 나 믿고. 네. 네. 얼핏 들으니까 네. 꼭 제목이 무슨 일본 여자 이름 같아요. 네, 그 나미코. 나미코 하니까 그렇게. 예.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 저는 무슨 나미코를 얘기하나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믿으라. 네. 네, 그런 뜻이더군요. 나 믿고. 네. 네. 자, 형식을 보면은 완전히 전통 트로트 전통 가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뜻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 가요는 두 개의 형식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기교 위주의 노래, 네. 또 감정이 또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노래도 아마 거의 백이면 백 기교 그리고 감정이 많이 아마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과연 어떠한 양념 요소로 간을 해놓았는지 일단 이 노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손동호 씨로부터 1절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어느 누가 나보다 사랑해 줄까 당신을 사랑해 줄까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내 사랑 당신 나 믿고 나 믿고 당신 사는 동안 당신만을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천년만년 영원한 우리 사랑 행복하게 살아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나를 믿고 나 믿고 네, 자 들어보면 네. 완전한 전통 가요 거기다가 또 끊는 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특히 끊는 목, 흔드는 목도 또 얘기는 또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또 감정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요, 네. 이 노래 시작할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네. 박자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느려서 부르는 대목부터 시작하는데 네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카덴자라고 해서요. 카덴자. 네, 아, 그 예. 연주하는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 그 네. 자기의 그 느낌 그거대로 이제 그 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카덴자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박자를 좀 느리기도 하고 네네. 또 당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원 그 멜로디보다는 또 다르게 어울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코드 속에 있는 멜로디로 네. 다른 멜로디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이러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카덴자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죠. 또는 애드립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드립 네, 이런 이제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카덴자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이렇게 이제 박자를 네. 느려서 갔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나 믿고 나 믿고 이거보다는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애틋한 애잔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한 것은 나자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나자에다가 예령음을 줬죠. 예령음을 줬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손동호 씨가 예령음을 붙여서 한번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음이 낮자니까 나 하면은 감정이 툭 깨지는 네. 소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네, 낮자에 초성 글자가 니언이니까 이 니언에 은자 밑에다가 어 밑에다가 니언 받침을 붙이는 은 은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가지고 중화를 시킵니다. 은나 은나 그래서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이렇게 가니까 훨씬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그런 감정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그 다음에 짠짠짠짠 이제 자기 이제 리듬으로 가게 되죠. 자기 박자 자기 리듬으로 가르는데 이와 같이 일단 가된자로 느렸다가 그 다음에 볼레오 템포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용어로 A 그 다음에 T-E-M-P-O 해서 어템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템포. 자, 그거는 본래 박자대로 본래 리듬대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죠. 네. 자, 그래서 본래대로 군짝근짠짠짠짠짠 이렇게 고고 리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절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어느 누가 나보다 사랑해 줄까? 네. 어느 누가 어느에다가 네 밑에서 고무줄이 한번 출렁해서 이렇게 반동을 타고 올라오듯이 네. 어느 누가 이렇게 이제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좋고 그냥 어느 누가 야박하죠 좀 그죠? 네. 어느 누가 이와 같이 고무줄이 한번 휙 출렁해가지고 튕겨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반동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려면은 복부의 힘을 가지고 밑에서 끌고 올라와야 되겠죠? 어느 누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보다만 한번 재연해 주시는 게 예. 네. 어느 누가 네. 나보다 사랑해 줄까? 네. 나보다 여기도 뭔가 기술이 걸렸는데 낮자 앞에다가 예령음을 넣었습니다. 예령음을 줬습니다. 네. 어느 누가 나보다 나보다 사랑해 줄까? 줄자에는요? 반 깎는 목을 썼습니다. 줄 두 개로 만들어서 두 번 붙였습니다. 사랑해 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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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 다음보다는 웬만하면 한번 해 주십시다. 아, 한번 더 네. 할까요? 오늘따라 굉장히 비싸게 보시는 분이. 네. 언제부터 그렇게 값이 올랐어요? 아, 별로 비싸진 않는데 그냥. 네. 그 웬만하면 한번 해주면 어때 듣나요? 알겠습니다. 네. 사랑해 줄까? 어느 누가 나보다 사랑해 줄까? 그 다음에 당신을 사랑해 줄까? 네. 당신을 늘 네. 일단 소리를 이동하는 음정으로 올려놓고 네. 사랑해 줄까? 네. 이렇게 사랑 할 때 이 사자를요 그냥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랑 이렇게 한번 끊는 목을 주면 더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해 줄까?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것도 자. 괜찮고 뭐 제가 하는 것도 괜찮고 고영준 씨가 하는 것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을 좀 하시네요.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래요? 네. 네. 당신을 사랑해 줄까? 제가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하는데 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지금까지 네. 도합 6명이 실종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 미상의 변사체입니까? 변사체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일곱 번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줄까? 당신을 사랑해 줄까? 그 다음에 나를 믿고 따라와요. 자, 여기서 왓자에는 특별한 어떤 그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중 모음을 썼네요. 네네. 네, 나를 믿고 따라와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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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요. 따라와요. 아,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이뻐지는데 만약에 네. 표준말로 한다고 그래서 왓자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따라와요. 좀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와요. 나를 믿고
따라와요 이러면은 투박해가지고 네. 따라가고 싶어도 은근슬쩍 겁이 나서 못 따라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여기를 나를 믿고 따라와요 와요 하면은 이중 모음이 사실은 표준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느낌상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Y라고 하는 이중 모음을 만들어준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내 사랑 내 사랑 당신 네, 내 사랑까지가 한음절 네. 당신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한음절 네. 내 사랑 당신, 당신. 분리하란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내 사랑 당신 이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어줘야죠. 네, 이어주면서 발음만 가지고 하듯, 네. 발음만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죠. 네네. 네, 내 사 내 사랑 당신 짜라잔짠짠짠짠 나 믿고 당신 이제, 나 믿고 요거는요 네. 나 아 활강시켰습니다. 활강을 시켰고요. 네. 나 대신에 나자 앞에다가 또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아, 예. 예령음을 넣었습니다. 예령음을 먼저 1번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끝을 활강을 시키고 네. 나 믿고 이거 하고 그냥 소리를 줘버리게 되면은 나 믿고 나 믿고 당신 굉장히 딱딱한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죠. 별로 안 믿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남들 믿겠습니까? 어디? 네. 네. 나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나 믿고 나 믿고 당신 여기 당자는 나 믿고 당당 반 꺾었습니다. 반 꺾는 목. 네. 네. 나 믿고 나 믿고 당신 짜자잔짠짠짠짠 사 네, 여기까지 이제 왔거든요. 네, 자 네. 여기까지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카든자부터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반주 부탁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둘 셋 넷 하이 어느 누가 나보다 사랑해 줄까 당신을 사랑해 줄까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내 사랑 당신 나 믿고 당신 사는 동안 당신만을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만년 영원한 우리 사랑 행복하게 살아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나를 믿고 나 믿고 네 자 좋아요 자 아, 나 믿고 당신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이제 후렴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복부의 힘을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복성을 줄 때 후렴 구절일 경우에는 8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20, 150까지 올려줘야만 듣는 사람들 귀에는 100%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구리엄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복부에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는 동안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는 동안 당신만을 네, 역시 복부의 힘을 가득 붙여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사는 동안 여기서 기술이 하나 걸렸는데요. 자, 동 이건 뭐죠? 끊는 목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끊는 목을 줬습니다. 네. 온 끊는 목은 우리가 영어로는 퍼펙트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 하죠? 방금
발음 좋았습니다. 네. 국제 규약에 네. 네. 표준말이었어요. 표준말입니까? 네. 표준말입니까? 표준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퍼펙트. 네. 턴. 네. 뭐 불만 있어요? 아니, 전문 용어로 그 이빨이 돌려푼다 아닙니까? 네, 일본 말은 가능한 대로 우리 안 쓰는 게 네. 좋아서.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 네. 그냥 퍼펙트. 네. 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퍼펙트. 턴. 그 혀를 굴리지 마시고. 네. 그러다가 혀를 깨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사는 동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쪽으로 해서 도 하나 오 네 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퍼펙트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네 개로 만들어주는 것을 한음을 네 개로 만들어주는 것을 퍼펙트 턴 그러니까 원 끊는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 것이고 세 개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냥 끊는목. 네, 그래서 턴. 네. 네. 그다음에 두 개로 만드는 것은 반 끊는목이죠. 네. 반 끊는목은 하프 턴이라고 합니다. 하프 턴. 그렇습니다. 네. 자, 사는 동안 네, 시작. 사는 동안 이상해지네. 당신만을 두 개죠. 당신만을만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반 끊는 그렇습니다. half turn. 그렇습니다. 네. 반 끊는 뭐 이때는 반드시 복부의 힘을 두 개를 헛 붙여주라. 네. 당신만을 네. 네, 그렇죠. 당 여기를 당자를 당 그냥 주는 것보다는 호흡을 살짝 따라 빼서 네. 당신만을 하면 좀 더 애틋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사는 동안 당신만을 네. 좋습니다. 네, 좋죠. 네, 한번 해볼게요. 사는 동안 당신만을 짠짠짠짠짠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네. 아낌없이 이 노래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복부 힘을 최대한 받쳐서 노래를 해야 되겠죠. 네. 아낌없이 여기는 네. 반 꺾는 목이고 낌 네. 떨어지는 것은 활강입니다. 활강법이고요. 네. 자, 사랑할 거 여기 복부 힘을 다시 한번 받쳐야 되겠네요. 네. 사랑할 거 두 개를 주고 반 꺾는 목을 줘서 이하로 이어서 붙입니다. 네. 사랑할 거야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짜라잔짠짠짠짠. 천년만년 영원한 우리 사랑. 천년만 할 때 만년만. 이것은 끊는 목. 역시 끊는 목입니다. 네. 천년 이게 최고의 복부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읏 기압이 들어갑니다. 천년만년 영원한 우리 사랑 이건 뭐죠? 반 끊는 목. 네.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 여기는 앞에 거하고 좀 패턴이 다르다. 네. 여기는 아 리듬을 좀 강조하는. 지금까지는 기교 감정 위주의 노래로 네. 왔었는데 여기서부터 리듬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군요. 예, 예. 자, 리듬 위주로 바뀔 때는 리듬 때는 무조건 기교나 감정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네. 최우선시하라. 리듬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근접만 주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행복하게 시작. 행복하게 살아가요 짠짠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자, 그 다음에 다시 기교 감정으로 바뀝니다. 나를 믿고 나 믿고 나를 믿고 까지는 복부 힘을 최대한
네. 붙여서 강하게 소리를 이렇게 밖으로 내어줍니다. 네. 나를 믿고 하고 여기서 기교를 꺾어줘도 좋고요. 네. 꺾는 목을 줘도 좋고 나를 믿고 뒤집어도 좋고 네. 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미 여기다가 뭘 하나 꺾던데 아까 아 꺾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음표가 상향 진행이기 때문에 흔들어주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진행? 상향 진행. 아 상향 진행이니까 상향 진행일 때 쓰는 것은 꺾는 목이 아니라 흔드는 목을 흔드는 목을 씁니다. 자 네. 그러면 꺾는 목은 반대로 어떨 때 쓴다? 꺾는 목은 올려라 내려라인데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 진행일 때 예. 꺾는 목을 쓴다 이런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나 믿고 바로 가도 되지만은 좀 심심하니까 네. 나 믿고 흔드는 네. 목을 쓴다. 네. 자 흔드는 목의 구성은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또 위로. 그러니까 네. 꺾는 목에서 꼬리가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달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에서 올려라 미 내려라 이 또 올려라 이 그 다음에 고를 붙여라고 나 믿고 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연결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고 나 믿고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 믿고 이와 같이 되게 자 이렇게 네. 흔드는 목을 사용하니까 역시 노래가 화려하게 변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봤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이제 템포가 느려지면서 가수의 즉흥적인 그런 감정에 의존하는 구간이 내 소절이 나옵니다.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영어로 카덴자. 카덴자. 네. 또는 애드립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기 또 템포로 되돌아와가지고, 어느 누가 나보다 이런 부분은 예령음을 네. 붙여서 쓰고요. 네. 사랑해 줄까 줄. 반 꺾는 목을 네. 썼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줄까 사랑. 아, 거기도 반 꺾는 목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요, 와이. 네. 이중 모음 써가지고 네, 네 좀 더 이쁘게 만들었고요. 내 사랑 당신 나 믿고 여기가 활강을 시켰습니다. 네, 네. 나 믿고 당신 당신 반 꺾는 목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는 동안 당신만을 네, 네. 만 반 꺾는 목을 썼습니다. 네. 네. 아낌 아낌 활강을 썼습니다. 네. 사랑할 거야 거야 반 꺾는 목을 썼 그렇습니다. 천년만년만 꺾는 목을 썼네요. 예. 거기는 영원한 우리 사랑 사랑 이게 반 꺾는 목이죠. 네.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여기는 리듬 위주입니다. 리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교 그다음에 감정 빼고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나를 믿고 나 믿고 네 믿 요거는 흔드는 목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석을 아주 화려하게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우신 내용대로 갈고 닦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꺾는 목이라든지 흔드는 목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성대도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만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누구든지 이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기교를 다 내 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개해 주신 손동훈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